2024년 11월 14일 목요일 사마열혈 TV의 서재 338번째 한국 신용카드 시장의 양면성 구조와 성과에 관한 실증 연구. 성균관 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이론 경제 전공 장선구 박사학위 논문 2008년 4월. AI 목소리 방송이 핫텍스트 참고 사진 참고. 빈트로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스터디 큐레이터 STUDYCURATOR 사마열혈 TV의 서재입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고 보신 후에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1번 오늘 리뷰할 책은 2024년 11월 14일 목요일 사마열혈 TV의 서재 338번째 한국 신용카드 시장의 양면성 구조와 성과에 관한 실증 연구. 성균관 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이론 경제 전공 장선구 박사학위 논문 2008년 4월 입니다. 장선구 박사님의 박사학위 논문이고요. 전에 한번 읽고 이번에 또 읽었습니다. 좋은 논문 같이 읽고 정보 나눔하려고 리뷰합니다. 2번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경제학을 조금 더 이해해 보려고 다양한 분석이나 시장 형태 등에 관심이 많던 터에 전에 보고 간직하던 장선구 박사님의 논문을 책장에서 뽑아서 한 번 더 읽게 되었습니다. 좋은 논문 작성해 주신 장선구 박사님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열공합시다. 열심히 공부합시다. 다운받아 보실 분은 국회 도서관에서 논문 제목 치시면 나오고요. 국회 도서관 가시는 길은 아래 클릭하시면 바로 뜹니다. https://nanet.go/krseacharcharcinnerlist.du 한국 신용카드 시장의 양면성 구조와 성과에 관한 실증 연구 국회도서관. 3번 이 논문의 장점 혹은 강점은 매우 많습니다. 30일 경제학자의 시각으로 한국 신용카드 시장의 양면성 구조와 성과에 관한 실증 연구를 합니다. 양면성 시장이라는 용어는 최근에는 대중화되었고요. 2008년 전후 이 논문 나오면서부터 연구가 활발했던 것 같습니다. 32페이지에서 말하듯 하나의 거점을 중심으로 두 개의 분명한 네트워크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두 네트워크 집단 간에는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하는 시장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단면 시장이 생산자 소비자 구조라면 양면 시장은 플랫폼 등에서 소비자 시장 마이너스 플랫폼 마이너스 생산자 시장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32 신용카드와 관련된 주요 이론적 연구 대상으로 정산 수수료 결정 문제와 신용카드 네트워크 시스템의 경제 주체들 간의 갈등과 경쟁을 들고 있습니다. 실제 현실을 정확히 파악한 탁월한 분석이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라고 일독을 권합니다. 33 신용카드 시장의 양면성 특성의 존재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가맹점수와 카드 사용자 수의 고빈 교차 변수를 이용하여 두 변수 간에 발생하는 네트워크 효과를 측정하였습니다. 제가 통계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구체적 연구를 위해 실증적인 연구를 하신 노력이 여러 곳에서 돋보입니다. 34 저자는 32페이지 이하 로마자 3한국 신용카드 시장의 양면성 검증에서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시장에서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한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합니다. 매우 신뢰가 가는 방식이고요. 차후 논문 쓰실 분은 참고하여 보시면 좋습니다. 35, 36페이지 이하 저자는 더미 변수를 도입하여 은행 겸 영사와 카드 업무만 전담하는 전업사를 구별하여 어떤 경우에 네트워크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하는지 살펴보았다. 매우 신뢰가 가는 연구자의 자세입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36, 64페이지 이하 분석 결과와 정책적 재현이 본 논문의 핵심이고요. 실제 다운받아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대학원생이나 경제학에 관심 많으신 분께 추천합니다. 저 역시 이 글을 작성하면서 혹시 논문에서 제가 잘 흡수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닐까 고민하면서 한 번 더 읽게 되네요.
37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제가 만난 양면성 시장이라면 우선 제가 운영하던 그리고 지금도 운영 중인 사법고시 연구회라는 카페는 https://cafe.dom.netsbgs 한편으로는 수험생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초보자가 중수까지 가는 거 도와드리고 한편으로는 서점이나 학원에서 우리 이런 강의 있으니 와달라고 홍보하는 양면성 시장이 아니었나 합니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최근 힘을 쓰는 플랫폼들 보면 근로제공자 노동공급자는 일자리를 찾아다니고 일자리 제공자 회사 노동수요자는 일할 사람을 찾아다니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역시 양면성 시장이라 생각됩니다. 38 명언이 매우 많아서 무엇을 추릴까 고민되네요. 논문이 다 명언이지만 명언보다 가장 기억할 것 하나는 양면성 시장 -32페이지 마이너스 하나의 거점을 중심으로 두 개의 분명한 네트워크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두 네트워크 집단 간에는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하는 시장입니다. 사이 논문의 단점 혹은 약점은 없습니다. 제가 감히 단점을 말할 정도의 고수는 아니고요. 흠잡을 데 없는 좋은 논문이고요. 관심 있으신 분은 다운받으셔서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혹시 논문 쓰시려고 대기 중이시거나 쓰는데 막히시는 분은 저와 정보 나눔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최근 제가 반성을 조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너무 제 말만 하는 것 같아서 늘 조심스럽네요. 구독자님들께서도 저 잘 되라는 뜻에서 사마여렬에게 추천하는 독서 학습 방법이나 책이 있으시면 추천 부탁드려요. 참고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조언도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 글에 혹은 이 영상에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5위 논문을 추천합니다. 경제학에 관심 있으신 분, 경제학 논문 쓰시려고 하시는데 형식이나 구성에서 애를 먹으시는 분, 양면성 시장, 네트워크, 플랫폼 등에 관심 있으신 분, 모두에게 추천합니다.